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천국, 지옥 간증을 이렇게 많이 듣는데 저도 자주 일부러 들어요. 듣고 저도 천국, 지옥 간증 설교도 많이 하는데요. 이 천국, 지옥 간증이 성경 같진 않죠. 가장 큰 것은 성경 말씀이고 성경 같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에는 굉장히 유익하고 큰 도움이 됩니다. 아멘. 방송 소리가 좀 그런데 그래서 성경 같지는 않지만은 성경처럼 믿을 수는 없지만 참고로 하게 되면 신앙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는 가장 은혜스러울 때가 어느 때냐면 천국 지옥 설계할 때가 저는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의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비밀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옥 간 목사와 사모의 죄입니다. 성도들 하게 되면 여러분 오늘 눌려가지고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 사모를 비유해서 또 이 간증을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어느 한 이 신학대학원의 대학교의 그 학장님이, 학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참 이렇게 신학대 학장님이 천국을, 지옥을 봤어요. 참 귀한 일인데 그분의 이제 간증 테이프도 들어보고 CD도 들어보고 했는데요. 책도 읽어보고. 그분이 말씀 중에 총회장님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평상시 알고 지내는데 지옥에 있더라.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재정을 총회장 쓰는데 뇌물로 많이 썼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은 사례비를 받아서 호식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등한시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자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자기 제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설교에 오직 천국, 지옥, 회개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복적인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기복주의 설교를 많이 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기적인 성도들로 만들었다.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참고를 했죠. 그리고 지옥 가는 목사님들 제가 쭉 읽어봤어요. 제가 이게 이걸 우리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이 글을 홈페이지에 몇 년 전에 올렸는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누가 나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아니 이미 천국을 갔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인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지옥 간단 말이냐 이상한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저 우리 홈페이지에서 내렸죠. 근데 이게 이제 전국 방방곳곳에 이제 뭐 온갖 블로그로 또 개인 사이트로 들어가가지고 막 돌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귀한 일입니다. 또 어느 단체도 이걸 또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은혜스럽게 생각하고 만약에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아니다면 괜찮아요. 그죠? 맞다고 한다면 우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냐면 어느 목사님 지옥 간 이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로챘구나. 말씀을 변질시켜 버렸구나. 말씀보다 이상이나 표적이나 신비한 것에 관심 갖게 만들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지식적인 목사가 되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기적 사람이 됩니다. 율법주의가 되어버리죠. 성령님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받아들였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 역사가 아니라 뻔히 알면서도 악한 영의 역사들을 뜨겁게 한다고 여러 가지 단체의 것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지옥 갈 조건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낮아져야 되는데 높은 자리 위에 정치를 했구나. 하나님의 양떼를 내 양처럼 생각했구나. 그리고 영혼 사랑이 없었구나. 여섯 번째는 내 영혼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없이 고통하는 연예인들을 이용했구나. 연예인들 그들의 영혼보다 이들을 끌어서 헛된 부흥을 꿈꾸었구나. 일곱 번째는 남이 보았을 때는 깨끗하게 보였지만 사실은 물질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구나. 그리고 은행에 돈이 참 많았구나. 정말 이런 사람이 목사라면 지옥 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처음에 잘 했었는데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져 텔레비전 나오면서 변질되어 버렸네. 주님보다 더 유명해지고 싶었고 큰 교회 가지고 싶은 욕망으로 내가 높아졌구나. 유명해지면서 힘이 있는 교계 목사들 모임에 참석하며 주님보다 사람 눈치 보았네. 교회가 커지면서 나도 모르게 다원주의가 되어버렸네. 죽은 자를 위해 예배드리면서 성도들을 죽은 자를 섬기도록 추도예배를 권장했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 좀 양심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양심이 없는, 이미 우린 구원 받았는데 뭐 이런 분들은 하나도 귀에 안 들리겠죠.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제가 베리집 이 666이다 그것 때문에 누가 또 계속 공격을 해오더라고요. 여러분 베리집 666이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베리집 안 받으면 천국 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베리집 안 받으려면 저 티베트나 아마존 가면 괜찮아요. 우리가 힘들게 회개할 필요 없어요. 힘들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다 겹치는 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음란 그리고 물질을 따라갔네. 가난한 성도는 외면하면서 부자 성도들만 챙겼습니다. 가난한 집에 신방 가는 것은 싫어했고 헌금 많이 하는 부잣집 신방 가는 것을 좋아했으며 좋은 옷과 음식과 선물을 사주는 성도를 좋아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부자가 아닌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죠? 예수 이름으로 부여하기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 부여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을 판 직업적인 목사였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었고 예수님도 사실 믿지도 않았었네.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네. 영혼과 천국과 지옥도 사실은 믿지 않았었네. 그리고 회개를 가르치지 않았었네. 생명인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생명으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또 잘 해석해서 교과서처럼 지식적으로만 전했네. 그러니까 회개가 안 터지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식적이니까. 돈 좋아하고 대우받는 것 좋아했습니다. 또 영혼은 관심도 없었고 나 욕심만 챙겼네. 세상에 취해서 쾌락에 취해 살았었네. 회개하면 죄인이라고 해서 양심에 찔려도 회개를 안 했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난 하나님 날 인도한다. 인도의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응답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승리하면 승리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회개 확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이 목사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가 보다. 확신이 없네? 저 확신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믿음은 구원은 내가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주십니까? 어떤 사람을? 그것이죠. 회개하면 죄인이라고 해서 양심에 찔려도 회개를 안 했었네. 지식은 회개시킬 수가 없는데 지식의 썩은 물을 성도들에게 먹였네. 지식에 가려서 지식이라는 건 나쁜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는 지식이 나쁜 뜻이 아닌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식적인 것은 성령이 아니라 인간적인 인본주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즉 지식에 가려서 지옥과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부르짖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않는데 내가 지식적인 설교가 했네. 하나님의 양을 자기 양처럼 나의 양처럼 생각하고 즐거워하며 살았었네.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도 사단들이 장악해 버렸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이게 맞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이죠 사실은. 그리고 겹치는 부분도 생각하고요. 돈과 명예와 음란을 쫓아갔었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높였네.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했네. 술과 담배 속에 지옥에 떨어졌네. 성도들이 나갈까 봐 비위 맞추고
책망하지 못했고 회개를 외치지 못했네. 자기가 배운 지식과 교리 속에서 죄를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네. 이건 저는 목사로서 이해가 되어져요. 죄를 하나하나 하게 되면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내 얘기 안에 다 이렇게 듣습니다. 내 얘기 안에. 내 얘기가 아니라 그럼 한번 따라합시다. 사실은 당신 얘기다. 그래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려고 예배당에 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듣기 싫어요.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것은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오늘 회개가 터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리고 생명을 주는 예수만 전해야 하는 교회가 기업적, 상업적으로 변해갔네. 저도 이런 점이 참 마음이 아파합니다. 저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었네. 내 지식으로 말씀을 선포했네. 교회 분위기 나빠질까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모를 다듬지 않았었네. 말씀과 예수를 붙잡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었네. 많은 주의 종들을 정죄하고 이단으로 몰았었네.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큰 대형교회 되면 이런 일이 쉽게 저지릅니다. 순교 현장에서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순교 현장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 부인해버렸네. 순교한 이 고통당하는 건 좋지만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이 그랬다 이겁니다. 일제시대 때 침상에 눕는 것이 회개할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네. 교회가 커지고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목사들의 눈치를 보고 힘 있는 목사들의 말에 따라갔었네. 그래서 자연적으로 다원주의가 되어버렸네. 교회 키우고 크게 짓는 것은 교만하게 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었네. 술과 음란과 물질을 버리지 못했네. 육신의 소욕을 소유하고 욕심을 품었고 나 자신을 드러냈네. 고집, 짜증, 혈기, 자존심도 버리고 다듬어야 되는데 버리지 못해 지옥에 떨어졌네. 예수 자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만 드러내다가 지옥에 떨어졌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듬지 못하고 훈련받기 싫어서 뛰쳐나가버렸네. 여러분 말씀이 부딪힐 때 아멘하시길 축복합니다. 자꾸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돼요. 자꾸 책망받은 걸 기쁘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11조 많이 낸 사람들은 상석에 앉히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아들은 말석에 앉히고 책망하지 않았고 교만하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고 살았네. 예, 당연히 참 이래서 지옥에 떨어진 목사님들이라고 그 목사님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거 못 봤고요. 같은 거고요. 혈기 내고 고집 부리고 짜증 내고 자존심 세우고 원망불평하고 의심하고 음란하고 음욕을 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버리지 못했네. 사람이 눈치를 보고 바르게 책망하지 못했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책망할 때 감사하시기 바래요. 적어도 책망을 목사님께 받을 정도 신앙은 잘하시기 바래요. 아무나도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망받음을 감사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책망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각 부임에 간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아버지 뿔 되는 장로님에게 장로님 그렇게 죄짓고 돌아다니고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짓으면 안 됩니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쫓겨나요. 여러분이 사시려면은 감사하시고 책망받으시고 훈련받으셔서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 지옥에 대한. 만약에 뭐 이것이 뭐 그게 아니다고 한다면, 뭐 잘못 봤다고 한다면 별 문제 없지만, 만약 정말, 만약의 경우에요. 이게 정말 천국 가는, 지옥 가는 문제라고 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심각하게. 목회자들이라면. 그렇습니다. 선물과 사우나, 먹는 것, 구경하는 것, 옷 사주는 것, 백화점 놀러 다니는 것 좋아했네. 그러니까 가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이 빼앗겼다 이거예요. 하여튼 이런 일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종이 되어 버렸네. 이렇게 됐습니다. 사모님도요. 사모님. 사모님도 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교회를 휘둘렀었네. 나는 교인들을 내 손에 쥐고 흔들었었네. 내가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고 다녔었네. 나는 교인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고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성도가 많았었네. 나는 사치를 좋아했고 선물 주는 성도들만 좋아했었네. 나는 시기 질투심이 많아서 교회 예쁜 자매들이 남편과 이야기하게 되면 그 꼴을 보지 못했네. 나를 뒤에서 비판하면 그 꼴을 보지 못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했네. 나는 남편 목사를 앞세우고 사람 정치를 하고 뒤에서 남편을 조정했었네. 나는 남편을 손 안에 쥐고 흔들었었네. 나는 남편을 아이로 대하듯 아이들 대하듯 이러쿵 저러쿵 말을 많이 했네. 내 남편은 내 말에 꼼짝 못하고 내 눈치만 보아왔었네. 나는 내 남편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목사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목사보다 높아져 있었네. 내 남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이었었네. 나는 내 남편을 발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었네. 집에서는 내 남편을 쥐잡듯이 잡으면서도 교회에 가서는 현모양처처럼 있었네. 남편이 못마땅하면 집에 가서는 모두 다 뒤집어 엎어 놓았네. 남편이 꼴 보기 싫으면 밥도 해주지 않았네. 남편은 늘 쉬쉬하면서 사모 나의 비유 맞추기 일쑤였고 늘 기가 죽어 있었네. 나는 고집도 세웠고 교만했었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걸로 하나님이 벌 안 줍니다.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이 간증이 이 만약의 경우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는 큰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요 심심하면 읽어봐요. 제가 제 책상 앞에 놔두고 쭉 자주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또 이것은 제가 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읽어봐요. 제 마음이 나사가 풀릴 때 그럴 때 일부러 이렇게 봐요. 그리고 혹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내 자신을 쳐다볼 때 이걸 일부러 쭉 읽어봅니다. 마음을 추스리죠. 저 여러분이 꼭 천국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어떤 걸로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는 누구든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성경을 마태복음 10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참 굉장히 놀랐는데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드님이 어떤 일이 발생된 거예요. 사모님하고 목사님이랑 밤새도록 싸웠대요. 밤새도록 막 큰 소리 치고 막 싸웠대요. 그냥 막 10분짜리 나가 서로 막 밤새도록 싸웠대요. 싸우고 아침 8시에 집 가서 보니까 밤새도록 싸우고 방에 가서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때 이후로 또 목사님이 정신 차리고 지금 이렇게 기약에 쓰임받는 어차피 난 죽은 인생이다고 그때 회개하고 돌아섰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난 뒤에 저를 뒤로 돌아보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거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분은 특별히 그러니까 기약에 쓰시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면 아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주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서도 어떤 목사님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데 일제시대 때 순교의 자리, 순교를 막 고문당하고 막 불러 지지고 막
막 그냥 고통당하고 망치라고 그냥 손가락 발가락을 때려서 으깨고 피가 낭자하고 그까지 나는 예수 믿을 거야. 나는 믿을 거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 예수 몰라. 더 크게! 예수 몰라! 더 크게! 더 크게! 나는 예수 그 자식이 몰라! 막 했대요. 근데 그러고 나는데 그 일본 순사가 살려줘야 될 거야. 살려줘야. 그렇지! 하면서 탁 목을 쳐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영상을 본 거죠. 이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저는 이를 악무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입술로는 주님을 원망불평은 하지 않으리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삶에 고단하고 힘이 들어도 원망불평은 하지 않으리라. 수없이 다짐해 봅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려고 사실 지금 몸부림을 치려고 그래요. 예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정광호 목사님 밤새도록 싸워서 하나님이 아이 데려가 버리셨잖아요. 저도 사실 사모님이랑 밤새도록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우리 아이 데려가 버렸으면 그 얘기 듣고 아 살려주셨구나. 아이가 죽는데 내가 무슨 짓을 못하겠나. 웬만하면 참자. 웬만하면 믿음으로 살자. 웬만하면 세상 욕심 정욕 버려버리자. 여러분 그렇게 마음만 먹어도 행복해지더라고요. 우리 주님께 가십시다. 하나님 뜻대로 가십시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잠시 왔다가 진짜 잠시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안개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저 어머니들 연세대신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뒤를 돌아보면 내가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들었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 아, 아직 젊으시구나. 그죠? 아직은 더 살아야 되는데 강하셔서 그러시는 건데요. 저는 항상 죽음을 생각합니다. 제가 딱 문 열고 나가면 난 항상 죽음을 생각합니다. 차를 탈 때도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죽음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가 알고도 지은 죄는 이미 회개하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다 예수님 피로 이 시간 씻어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탁 이제 차 키를 잡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싹 지나가면서 막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저놈 새끼 여기다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뒤에서 하니까 아빠! 그래. 문제는 언젠가는 이제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데 이제 학교 1편도 1차선이에요. 이 골목으로 들어가게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서로 예의상 비켜주고 멈춰주고 하는데 딱 들어와가지고 멈추는 거예요, 버스가. 내가 아휴, 인생을 왜 지리산 중으로 했더니 그 사람이 창문 내리래. 내렸더니 뭐라 그랬냐고 막 시비 걸더라고요. 그 내가 창문 아니 아저씨 잘생겼다고요.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시라고 창문 닫아놓고 그러고 얘기했죠. 조금 그 비켜주더라고 들어갔죠 하면서 형 나 여기 있는데 하고 들어가서 사람이 마음이 이게 참 안 되어져요. 이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안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육체 이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누가 이 육체의 몸, 이 육체, 육신, 육체,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개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6장 2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무엇으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9장 17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 간다고 구원 받았다고 그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딱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이에요. 아직 우리가 생명이 있는 안식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 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들 안 되면 회개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삶 성령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록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장 12절에 요한계시록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계시록 14장 12절 자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 안에서 죽으십시오. 아멘. 주님을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희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우리들의 다 이 행한 말하고 행동하고 믿음을 지키고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을 따라가고 정말 인내하고 절제하며 이 모든 것 마음의 이 수고름 아픔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뭐라고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판을 행위대로. 13절 다 같이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행위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뜨끔하면 행위 구원 얘기하는데 그게 행위 구원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2장 우리 1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는 일한 대로인데요. 다른 성경은 보시면 기역개정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행위 구원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열매, 성령의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한 말씀하시죠. 저는 이 목사님 간증, 천국 지옥 간증 얘기가 저는 무조건 믿습니다. 일단은. 믿고. 그러니까 내 신앙에 큰 유익이 있더라고요. 나는 맞다고 믿어. 왜?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천국지옥, 천국지옥.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천국지옥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항상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 가고 싶었습니다. 그 지옥은 항상 무섭게 설교했습니다. 저는 가기 싫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천국지옥, 지옥 설교하게 되면 교인들이 나가버립니다. 교회를 나가버려요. 이 어찌, 얼마나, 어떻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고. 천국, 지옥, 설교,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지옥 간다고 말을 해도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왜?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천국 지옥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그냥 태어났다 그냥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반드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주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날을 우리는 항상 대비하는 거예요. 그 집, 나 문 나갈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하나님. 내 영혼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섭니다. 주여 내가 모든 죄를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만 조금 드려도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구원의 평강이 쫙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마태복음 7장 우리 잘 아는 본문인데 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9절 다 같이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신앙생활 열심히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첫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마 찍혀불러 살으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그런 교회 목회 일 제가 분당했을 때 열심히 얼마나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구원의 확신을 전해드렸냐. 당신 성이 무슨 성이에요? 김씨. 당신 아이는 큰아들은 김씨. 그럼 김씨가 나중에 박씨, 항씨 돼요? 안 돼요? 안 돼. 인간적으로 호적은 변할지 모르지만 피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아이는 당신 자네야. 이렇게 가르쳐. 그랬더니 어떤 제 아이가 제가 많이 짓잖아. 크다 보면 사춘기 때 부모 속 많이 섞이잖아. 그래도 당신 아들이 아니야. 아들이죠. 바로 집사님 맞아요. 집사님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막 죄짓고 믿음이 확신 없는데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당신 확신 가지라고. 얼마나 확신을 심어줬느냐면 나중에 너무 확신을 심어줘가지고 그의 부인이 여기 오셨어요. 얼굴이 싹 까맣게 타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모님 이야기, 사모님 둘이 이야기 옆에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머리가 여기가 있잖아. 여기가 이제 머리가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안하게 있는데 집사님인데 이게 머리가 쑥 여기 빠져있더라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왜 남편이 바람 피우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죠.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목사님 아유 뭐, 남자들이 다 그렇죠. 뭐 뭘 그러냐고 남자들이. 나는 남자라도 그런 바람 피운 인간은 인간같이 안 보인다 했더니 아유 목사님 오래간만에 전화 거셔가지고 그래도 천국은 가지 않습니까? 언제 누가? 아니 목사님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은 행위하고 상관없다고. 내가 죽일 죄를 저질렀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 가르쳤다고. 아니 목사님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 어떻게 하시죠? 제가 설득을 당할 뻔했습니다. 끝까지 얘기 안 하시더라고. 아니 목사님 구원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렇게 죄를 지어도 회개가 안 터지는 거. 후회는 할지언정. 가정이 깨어져가고 나는데 후회는 할지언정 회개는 안 터지는 회개는. 그래서 주님이 첫마디가 뭡니까? 인류에 처음으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첫마디가 뭡니까? 끝까지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외쳤던 거예요. 회개는 안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분당에서는 저는 10년 동안은 열심히 막 그냥 인본주의적인 쉽게 말하면 예정론을 전했어요. 성도의 견인, 칼뱅주의 신학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많이 사랑해줬고 사람들이 좋아해줬습니다. 제가 파주에 와가지고 이제 14년 됐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깨닫고 이거 아닌데 분당 다시 가서 옛날 성도들에게 전했더니 그다음부터 딱 그 설교 듣자마자 그렇게 친했는데 여러분 관계를 다 끊으시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회개가 싫어요. 사람들은 지옥 얘기가 싫은 거예요. 이 땅에 영혼이 발뚝받고 살 것처럼 라오디아 교회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부귀영화 누리고 기복주의 세속주의 정욕주의 육신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땅에 개 돼지처럼 살다가 띵띵 불어가지고 감당 못하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면 여러분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꼭 들어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동일한 말씀하시는데 12장 36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판결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말 조심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말 조심하자. 말 조심해야 돼요. 말 함부로 했다면 큰일 나요. 정말 성령의 사람들은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영의 사람들은 말 항상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어떤 목사님은 재갈을 진짜 재갈을요 코팅해가지고 입에 딱 입에 딱 넣고락 놀 다니더라고. 목사님 왜 그래 했더니 에이 말해봐요. 우리는 알죠. 약 올려요 막 그러면 에이 그래요. 그런다고 말 안 하나요? 그분이 이제 우리 멀리 가다가
저 우리 워크샵 있어가지고 목사님 차 운전하는데 혓바닥에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욕을 어릴 때부터 욕을 많이 하는 동네에서 컸대요. 그분 욕을 걸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깨닫고 욕 안 해야지.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고 당신 차로 우리가 이제 여덟 명이 차 타고 쭉 강원도 가는 길에 갑자기 차가 팍 튀어나고 재갈을 목사님 재갈 차가 했더니 재갈 던져버리고 재갈이 뭘 생겼냐고. 그러는데 차에 내려가지고는 내가 또 그래. 아파해. 애통욕이고. 또 줬더니만 제가 이제 코팅 안 된 적에 물 닦아가지고 다시 넣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그 귀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따라서 죄와 싸우라. 피 흘릴 거야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심판을 받으리라. 성도들끼리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나이가 많건 작건 반말하지 마세요. 다들 이왕이면 경언을 써주시고 앞뒤로 얼굴 보고 이야기합시다. 아름다운 말을 합시다. 예. 아, 표정도 좀 아름답게 하면서 하세요. 표정은 굳어가지고 그죠? 무서워가지고 하겠습니까?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왜 화를 내십니까? 화내게 했거든 사실은. 여러 번 화내게 해가지고 이 사람 못 참아 화내면 왜 화내냐는 거예요. 아니요. 서로 조심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섬겨야 돼요. 서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모두가 사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지옥은 어떤 것이냐? 어떤 분이 또 말씀하시던데 보니까 산의 진미가 쫙 상해 있어요. 너무너무 맛있게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삐쩍 말라 있는 거예요. 삐쩍 말라 있어. 근데 한 가지 흠이 뭐냐? 먹지를 못했다는 거죠. 왜? 젓가락이 이만큼 길어요. 잡으면 내 입에 안 들어오잖아요. 못 먹어가지고 자기만 이기적으로 자기만 먹겠다고 삐쩍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곳을 갔더니 사람들이 텅텅하게 분위기가 너무 좋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행복해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천국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서로 먹여지는 거예요. 먹고 서로 이렇게. 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는데 제가 결혼을 하니까 우리 사모님이 음식을 해가지고 내 입에다 탁 넣어주더라고요. 눈물이 확 쏟아질 뻔했어요. 저 우리 형제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뭘 먹으려고 그러면 뒤통수로 어디 형이 돼가지고 동생들 막 야지 막. 그 누룽지에 대해서 누룽지가 어릴 때 맛있잖아요. 누룽지가. 저는 지금 커서 누룽지 절대 안 먹습니다. 누룽지에 대한 환이 맺혀가지고. 누룽지 더 먹고 싶어가지고 하니까 어디 동생들 먹이에 형이 그렇게 끌떡거리냐고 하면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 누룽지 보면 저는 안 먹어요. 저는 누룽지 왜 말이 근데 보니까 사모님이 누룽지를 막 사모님 입에 넣어주고 그때 내가 아 이게 사랑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사랑이구나. 여러분 그럴 때 행복해지더라고.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드리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말로만? 지식으로만? 지식 가르치다가 목사가 지옥 떨어지다 말하지 않아요. 지식. 지식이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면 반드시 말씀을 깨닫고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어떻게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11장 보십시오. 다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 시작.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0.1% 여유가 없다는 거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나은 우리 의가 뭡니까? 사랑이야. 사랑. 할렐루야.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할렐루야. 이런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워하면 지옥 가요. 미워하면 살인 저지르는 거예요. 남을 용서해주지 못하잖아요. 다 죄요, 죄.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붙들리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 물리지 않도록. 저는 우리 딸들을 위해서 지금 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가는 곳만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선하고 좋은 사람들, 도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도적놈들, 사기꾼들, 나쁜 놈들,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얘들아, 아빠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다. 그럼 너가 그런 마음씨를 가져야 돼. 그 믿음은 뭐냐? 너의 마음씨는 너의 생각이야. 싸우려고 막 걔는 안 해주잖아. 그러면 당해. 그냥 줘버려. 피해. 그럼 일일이 다 이 땅 싸우면 살아야 돼. 그냥 피해버려. 그냥 넘겨버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버려. 웬만하면 그냥 가버려. 넘어가버려. 그러면 인생을 조그만한 일에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게 넘어가. 조그만한 이 불씨 하나가 온 집을 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혀 하나가 네 인생을 망치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합당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우리 마태복음 봐도 참 하나님 말씀을, 다른 것까지 안 봐도 마태복음 봐도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자세히, 사복음서를.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집 모이면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구형예비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추고 낮추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집 모임을 하는 겁니다. 집 모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구형예비를 왜 한다고요? 자기를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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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섬기고 섬기고 섬기는 훈련, 천국 가는 훈련, 안 되기 때문에 회개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진예배 모임입니다. 진예배 모임.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요? 영생을 보지 못해요. 믿으십니까? 영생을 보지 못하고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뭐가요? 진노가 그 위에 떠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계속 귀신이 공격하는 거지. 그 인생이 안 돼. 왜 안 되지?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 귀신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위에 머물러 있어요.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영이 사람을 억누른다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이놈을요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회개하고 순종하고 행할 때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8장 51절. 요한복음 8장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지킨다는 말은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루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구원론만 딱 열리면 성경이 딱 열려요. 구원론이 닫혀버리면 예정론에 깔방기 딱 잡혀있으면 성경이 절대 안 열려요. 영안이 안 열려져요. 그리고 귀신이 계속 지식적으로 그 신앙사 그렇게 5년,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얼굴을 딱 보면 사람이 딱 굳어있어. 딱 빳빳하고 정내미가 없고 자기밖에 뭐 이기적이고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사람이 딱 대하면 정이 있고 좀 모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따뜻한 사랑이 있고 뭔가 온화함이 있고 포근함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뭔가 좀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지, 열매가. 근데 열심히 하는데 뭔가 딱딱하게 굳어져가고 그 사람 얼굴에 피하고 싶은 생각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죠?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 잡혔기 때문이에요. 그 위에 진노가 머물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막 따라가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목사님 운전하다 자기도 모르게 제가를 집어던지고 그래도 아차 주도 않고, 우리가 우리 목사님들 그것보다 웃음이 나와요. 왜? 악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그 자신과 싸우려고 막, 그 사람 어릴 때 원래 덩치가 크고 운동선수에다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막 혈기가 막 그냥 이미 자체가 혈기야, 혈기. 이런 거 내가 아무개 목사님 그냥 혈기라고 이름 바꿔라. 양, 김혈기를 바꿔라 그래. 다, 그 놀리는데도 그건 막 안 되니까. 성격이, 성격이. 베드로 같은 사람. 그런데 그걸 막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리고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고,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근데 그분에게 성령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주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쓰러지고 실패해도 우리는 일어서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설사 죄 짓는 자리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털털 털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리 인간이 완벽하면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내 자아도 못 이기는 사람이 인간인데 우리는 대장 대신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옵소서.